로컬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국경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태국 맥주도 팔고. 这里 how much is it the price of what? $7,500. $7,500. $7,500. $3,000 is cheapest one. This is $3,000. All right. Yes. There's no water respect. No water respect. Ah, yeah, sure, yeah. This water respect. Yeah, it's no problem about that. Yeah, yeah. 이게 3,000 짜시니까 가격은 싸네요. 5,000. Water respect. Water fruit. Water fruit. 네,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진 않네요. 왜냐하면 제가 사찰에 들어가면 그곳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계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인도에서 한번 그 명상센터 있었을 때 그 시계가 없어서 좀 곤욕했어요. 시간이 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시계를 하나 한번 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시계를 하나 구매했고요. 네, 네. 뭐 퀄리티를 떠나서 3천 짜시니까 네. 우리나라 돈 한 2천 얼마 하는 돈이니까 그렇게 뭐 비싼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들어왔고요. 네, 뭐 다양한 품목들을 팔죠. 네. 시장, 저는 언제나 시장을 좋아합니다. 시장을 좋아한다기보다 로컬, 현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좋아하는데 그곳을 가장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미얀마도 생선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하지만 이제 말린 걸 주로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약간 비슷한 점이 많은 곳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그 식문화라던가 전체적인 그런 사람들의 풍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해요. 네, 지금 이제 도시 외곽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이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계속 이렇게 두 달간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오랜만에 여행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또 많이 걸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버거운 건 있는데요. 근데 뭐 네. 제가 치앙라이에 있을 때 한 2주 만에 한 5kg가 쪘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한 곳에 정착하면서 못 먹었던 음식들 막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들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쪘고요. 그래서 한 두 달 사이에 이제 6kg가 쪘거든요. 좀 살을 다시 뺄 필요가 있겠죠. 네. 뭐 자연스럽게 빠지겠지만. 이제 택시? No taxi. Yeah, no money. Where I going? I'm going Mudon. Mudon. Pauk. Thank you. 주로 저렇게 이제 차가 이제 멈춰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대부분 한 90% 이상은 거의 택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택시가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간혹 이제 정말 그 호의를 위해서 멈춘 차량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차가 멈춰서서 저렇게 이야기를 건다, 말을 건다. 100% 거의 100%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미아와디 이제 외곽에 나왔습니다. 거의 한 시간까지 좀 걸었던 것 같아요. 뭐, 간만에 이게 운동 삼아 건다 생각하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히치하이킹을 이제 시도해볼 생각이에요. 전에 제가 처음에 미얀마에 왔을 때 한 세 달 전에 그때 이제 많이들 걱정했었어요. 미얀마는 히치하이킹 쉽지가 않다. 거의 안 잡힐 것이다. 현지 사람들도 거의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제가 그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어요. 물론 제가 운이 좋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제가 미얀마 여행을 정말 이렇게 뜻깊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대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주로 이제 선호하는 방식은 도시 외곽에서 시도하는 겁니다. 물론 도시 내에서도 히치하이킹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 이제 변수가 너무 많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오래 많고 설령 차가 선다 해도 거의 도시 내에서 이동을 하거나 빠지는 길이 많기 때문에 정작 내가 가야 되는 길에 시간이 많이 소비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주로 너무 멀지 않다면 도시 외곽으로 나와서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는 편입니다. 도시 외곽에서 나와서 시도를 하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잖아요. 10km가 됐든 20km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는 이제 나와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좀 시도하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특히나 또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바로 이 주유소. 주유소 앞에서 히치하이킹 한다거나 주유소에 가서 또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되면 성공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또 이제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히치하이킹은 운이잖아요. 네, 그 운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운의 그 확률을 좀 높이냐, 마냐의 차이지. 뭐 내가 노력한다 해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내가 그냥 걷다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히치하이킹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외곽에서 그리고 주로 이렇게 주유소 바로 앞에서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한다. 몰람냥 오케이. I'm going 몰람냥 because I wanna go Pauk. Pauk Monastery, yes. So, yeah. Meditation. Yeah. So I'm going there. More Melang. 히치하이킹은 정말 케바케입니다. 이게 때로는 진짜 뭐 엄지손가락 들자마자 뭐 1분 만에 서는 경우도 있고요. 5분, 10분 만에 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뭐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내와의 싸움이고 제가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히치하이킹 했을 때 최악의 경험을 했었는데 한 자리에서 9시간을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오,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그 이후로 히치하이킹을 한동안 안 했어요. 너무 제가 그때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그래서 다시 제가 터키에서부터 히치하이킹을 시작했거든요. 터키에서부터 다시 우즈베키스탄까지 약 6개국을 한 약 6개월간 거의 주로 히치하이킹으로만 여행했던 또 그런 기억들, 좋은 기억들도 있고. 아, 와우. Thank you very much. Okay. 제 스탠바레. 예. 와, 이 건너편에 있는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저한테 어디 가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직접 모우멜라인으로 가는 편말도 써서 좋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히치하이킹 또 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떠나서 이렇게 현지 사람들과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요. 제가 버스 타고 가면 어떻게 이런 거리를 걸어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까? 그래도 히치하이킹 할 때 좀 재밌는 거는 미얀마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막 인사도 해주고 웃어주고 그래도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는 것 같아서 때로는 막 무표정으로 그냥 가고 지나치고 아예 막 보지도 않고 때로는 막 뻑큐를 날리거나 막 그 현지 말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기분이 좀 나쁘긴 하죠. 네,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주로 사람들은 이제 웃어주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편말을 써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이거에 또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말을 들었을 때 차가 멀리서 봤을 때 보면 어떻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광주를 적었어. 근데 광주를 적었는데 광주까지 꽤나 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수원까지만 갈 수도 있고 대전까지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히치하이킹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서서 태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개념이 없는 곳에서는 아 광주까지 난 광주까지 안 가니까 그냥 나는 가야겠다. 이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더욱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선택하기 나름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엄지를 들어요. 그리고 차가 서면 뭐 5km가 됐든 10km가 됐든 그냥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차를 여러 번 타더라도 저는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좀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떠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Hey, Molimae. 어? Molimae. Yeah. Hey, Molimae. So yeah, Molimae. You go Molimae line? Molimae.
Moneyman, how you be Moneyman? But taxi, right? Hey, but no money. Sorry, no money. I don't have money, no money. Yeah, no money. No money? Yeah, no money, yeah. Just free car, yeah. No problem. Thank you. Pardon? I'm going Moulmein Lane. Do you need a taxi? No, but I don't have money. So I'm going just take a free car. Yeah, because I don't have money. You don't have money? Yeah. Some yeah, so I'm just asking and then just show them this one. Thank you. Bye bye, thank you. Where you go? I'm going Moulmein Lane. Yes. Is it a taxi? Yes. Ah, but no taxi, I don't have money. No money? Yeah, no money. No money in the pocket? Yeah. No money, so it's okay. Yeah. Just I'm waiting free car. No free car, because I know. Yeah. Moulmein Lane, yeah, I'm going Moulmein Lane. Yeah. Where's that from? Korea. Yeah. Just I'm going Moulmein. Where are you going? Moulmein. Oh, you're going Moulmein. Yeah. No money? Yeah. Thank you, Lava. Thank you. Bye bye. Enjoy.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미얀마나 뭐 제가 예전에 했던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좀 개발 도상국이나 그런 버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안 돼 있는 국가들은 그 프라이빗 카들이 많아지 개인 택시들이 많고 일반 운전자들도 이렇게 태우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타라고 해서 탔는데 나중에 대해서야 뭐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타기 전에 확실하게 no money, 돈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제 의사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케이를 하면 잘 타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타는 게 나아요. 그래도 히치하이킹이 흔치 않은 미얀마 치고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봐주니까 그래도 뭔가 조만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네, 살 것 같아요. 느낌이 초기입니다. I'm going here, yeah, Moulmein Lane. You, ah. 10,000. No money. No money. Money. Yeah, no pay, no gain. No problem. No money, no happy, no problem. 제가 전에 히치하이킹을 시도할 때, no money 이렇게 하면, 때로 이게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No money, no honey. No money, no happy. 이렇게 이제 돈이 없으면 너는 행복도 없다. 돈이 없으면 너는 꿀도 없다, 애인도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뭐, 뭔 상관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길이고 전 저의 길을 계속 가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로 약간 좀 불쾌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기면 넘긴 되고 저를 도와줄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